탐색전. 긴장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어? 이루 오빠? 어, 안녕.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올해 4학년이니까 3년 만에 복학하신 거네요? 네가 4학년이라고? 벌써? 벌써는요. 5학년수 갔다 오느라 이제 4학년인 거예요. 동기들은 진작 졸업했어요. 사실 내가 아직 사람 많은 곳은 좀 불편. 뭐? 그게 뭔 소리야? 너 대인기피증 같은 거 있었어? 그런 거 아니잖아. 작년에 내가 1년도 휴학한다고 했을 때 말인데. 정원이 형! 어, 여기 여기! 아, 이렇게 구석에 있으면 어떻게 찾아요? 에이, 잘만 찾아왔네 뭘. 밥들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으면 뭐라도 사줄까? 저, 형, 그런데 옆에 분은? 오, 서로 초면이지? 여기는 내 동기 원일후. 어, 그럼 정원이 형이 얘기하던 선준이 홍보부장님? 아, 제 이름은 어떻게? 아, 역시 그러셨구나. 명단 뜨자마자 계속 찾았는데 따로 움직임이 없으셔서 혹시나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죄송합니다. 에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저희 조모임은 여기서 할까요? 아,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아, 저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국어교육과 4학년 이혜솔이에요. 나이는 23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과 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23살이고 옆에 있는 예솔이 남자친구입니다. 오, 우리 다 동갑이네. 안녕하세요. 화학생명공학과 김성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언론정보학과 원일후라고 합니다. 나이는 24이고 올해 복학했어요. 이번 학기 동안 잘 부탁해요. 저기 여기 이루 형 빼면 다 나이도 같은데 우리 말 편하게 놓는 거 어때요? 형 말처럼 이번 학기 동안 볼 사이인데. 응? 난 찬성. 어, 예솔이가 찬성이면 저도 찬성입니다. 와, 만장일치. 아, 아니지. 이루 형은요? 어? 어, 그럼 그렇게 할까? 신난다. 나 인문대 친구 생긴 거 처음이야. 아, 그건 좀 말 좀 편하게 한다고 다 친구면 세상 사람들 다 친구친구게? 어? 어? 아, 예솔아, 아무리 성준이가 만만... 아, 예솔아, 아무리 성준이가 만만해도 그렇지 벌써부터 그렇게 놀리면 어떡해? 어? 어? 만만? 아니, 얘가 너무 투명하잖아. 야, 김성준, 너 MPP 맞지? 어? 어, 맞는데. 진짜 하나도 안 놀랍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인간 MPP처럼 생겼지? 예솔아, 당사자 앞에서 그런 말은 좀. 나중에 우리끼리 따로 하자. 사실 나도 그 생각했다.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 이것들이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뭐가 어쩌고 저째? 자, 그럼 통성명은 여기까지 하고 슬슬 장르부터 정해볼까? 네!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얘들아, 형님 왔다! 형님은 무슨... 야, 내가 너보다 생일 빠르거든? 와, 성준이 형 저보다 성준이 형 저보다 빨리 첫 태어나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내 혈압이야! 뭐지? 기분 탓인가? 이 돌 왜 그래? 도린이 형 왜 그러세요? 설마 벌써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저게 진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이도린. 응, 싫어. 내가 너랑 한 번만 더 내기 하면 사람이 아니다. 어, 그래. 인간이 아닌 우리 도리나. 김성준은 아까부터 안 보이네. 김성준 교양 조모임 나갔어? 교양 조모임? 아, 나한테 부케 부탁하고 갔던
나한테 부케 부탁하고 갔던 거기? 아 거기 걔는 무슨 조모임을 그렇게 자주 하냐? 모임한답시고 모여서 맨날 노는 거 아냐? 아 잘했어.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유치원과의 만남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이루어졌다. 바로 지금처럼. 안녕하세요. 이루형? 어,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루형? 어, 그래. 오늘도 안녕. 그럼요. 저야 안녕하죠. 형은 볼 때마다 김성준이랑 있네요. 그야 당연하지. 응? 그게 당연해요? 너랑은 내가 성준이랑 있을 때만 보잖아. 네? 네? 응? 그게 당연해요? 너랑은 내가 성준이랑 있을 때만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설마 내가 성준이랑 종일 붙어있겠나? 아, 그건 안 되죠. 어? 다시 할게요. 아무거나. 네? 그러니까 그렇지. 설마 내가 성준이랑 종일 붙어있겠냐? 아, 그건 안 되죠. 어? 뭐가 안 되는데? 이루 형! 유채! 와, 와,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더니 딱 그 꼬라지네요. 안 그래요? 호랑이보단 강아지에 더 가깝지 않냐? 아, 그거 좋네요. 똥개새끼. 그래? 그럴까? 에? 이렇게 순순히? 네가? 그럼 형은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형도 내 부탁 들어줄래요? 아니, 절대.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아쉽다. 너무 아쉬운데 어떡하지? 아쉽기는. 얘 진짜 뭐하는 새끼지? 말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불편함과 껄끄러움. 내게 있어 유채원은 그런 사람이다. 성준이가 아니면 만날 일도 없는 그런 사이일 텐데. 네, 안녕하세요. 네, 성우 나은혁입니다. 예, 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탐색전 외전! 예, 원희룡 역할로 참가한 나은혁입니다. 되게 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또 탐색전에 원일후로 아 이제 너무 감동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네요. 원일후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핸드폰 일정을 켜봤는데요. 탐색전 1부 녹음한 게 2021년 7월 달로 날짜가 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1년 반 만에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이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외존도 얼만큼 또 많이 기다리셨는지 제가 또 그 마음을 알기에 이번에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후드티. 후드티도 입고 오고 우리 원희로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탐색전 외전 정말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네, 항상 말로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 마음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네, 연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탐색전 외전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색전, 이번에 탐색전 외전에서 유채원 역할을 맡은 박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무려 탐색전 본편 녹음한 지 1년 반 만이라고 하네요. 1년 반 만에 이렇게 외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오랜만에 본 멤버들과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합을 맞춰봤는데 여전히 굉장히 재밌고 다들 너무 편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녹음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특히 또 이 외전 소취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드디어 외전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녹음하고 그리고 또 외전 진행하기 전부터 또 우리 파트너 성우랑도 이것저것 많은 얘기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본편 재밌게 들어주신 것처럼 외전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탐색전 외전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